파이크 갖고 싶은데 파이크를 당연히 누군가 가져가겠죠? 그러면 체력이라도 가져갑시다. 레드 혹은 모렐로 노미콘이 초반 연승을 가져온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인의 허리띠가 곡궁 다음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평타 진짜 개약하다. 한25 들어가는 것 같은데?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브라운 같은 애들은 스킬을 쓰고 있는 동시에 스킬을 쓰면서 마나를 못 채워요. 저런 지속효과가 있는 애들은 마법을 쓰면서 스킬이 발동되는 동안에는 안 돼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렌도 마찬가지일걸? 가렌도 마찬가지고 쉔! 전 쉔이 정말 좋은 줄 알았거든요. 마나 등급 150이어서 문제지 근데 쉔을 써보니까 쇼진을 줬는데 쉔한테 쉔이 이제 의지의 결계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마나를 못 채워요. 킨드레드도 마찬가지죠. 탈모라 그렇다고요? 탈모 놀리지 마세요. 데마시아의 영광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. 일단 하나는 붙었네요. 전 삼성작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제 팔게 될지도 몰라. 초반 효율이 좋은 카사딘까지 들고 가죠. 감사합니다. 전 니달리보다는 총잡이가 좀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 롤 선생님이에요, 설마? 아, 모렐로 노미콘 나왔는데? 아리? 갑자기 분위기 아리네. 베인보다는 얘네가 효율이 좋긴 한데 이런 페어 들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질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쪽은 아이템은 있는데 이성은 없는 상황이네요. 초반 연승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, 롤 선생님이에요? 진짜 롤 선생님이에요? 아 베인 나왔네. 재밌겠네요 게임이. 아리를 팔자. 아이템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자가 되시고 나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. 아이템은 그러니까 아이템이란 거는 이런 조합 저런 조합 진짜 막 마방감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. 진짜 뚝배기! 나이스. 마나 먼저 타서 다행이다. 근데 이제 체력이나 골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연승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. 웬만하면 연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초반을 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. 물론 저는 지금 좀 뭔가 쉽긴 한데 게임이 아리아 계속 나오는 거 정말 아쉽긴 하네요. 다 사자. 베인 삼성을 노린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인 삼성은 노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합이 진짜 약하긴 하네. 그래도 얘보단 이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. 좀 정리 좀 하고 베인한테 그냥 구인술 단 넣어줄까? 그쵸, 익숙한 패턴이죠. 일단
우리의 모대 뚝배기가 버프에 걸렸기 때문에 이 게임은 지길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. 오! 아, 그치. 지는 게 말이 안 되지. 뚝배기 때려! 모대가 이 시간에는, 이 타이밍에는 엄청 세거든요? 자, 저는 남는 템을 가져가겠습니다. 뭐, 일단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살펴볼게요. 이거 있죠. 두 가지 종류의 아이템이 괜찮겠네요. AP 혹은 갑옷, 둘 중 하나를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효율적인 아이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만 남을진 모르겠네요. 이왕이면 비싼 거. 딱 남네, 딱 남아. 일단 초반 노블라이트라는 아주 깔끔한 조합이 짜졌고요. 갈도록 하죠. 근데 노블라이트라 할지라도 솔직히 너무 일성이 많아. 이건 좀 큰 문제네요. 그렇다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셀 것이다. 레드워프가 들어간, 아, 베인 하나 더 들어가 버렸네. 카사딘 같은 거 넣으려고 그랬는데. 얘는 팔고. 아, 뚝배기 때릴 수 있나? 아, 또 커져버렸다. 이게 아이템 라운드에서 터져버리네. 이제를 좀 받고 싶은데 사자. 아, 못 샀다. 하나 파이크 좋지. 얘 대신 딴 애가 들어갔으면 좀 더 나았겠지.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. 피오라는 팔아주겠습니다. 전 진짜 피오라를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가도 좀 안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베인도 팔아줍시다. 조금 많이 안 좋다? 하나 땡기자 차라리. 이거는 바로스가 땡겨지겠네요. 이게 땡기는 게 좋은 게 레드가 여러 명한테 묻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를 땡겨주는 게 좋거든요. 한번 인성질 한번 하고 가고요. 고수의 인성질이란 이런 것이다. 한번 보여주고 가고요. 여기서는 모델을 안 써야겠죠. 이자를 슬슬 잘 받아봅시다. 아래쪽부터 이자를 좀 살펴볼까요? 10원, 20원, 10원, 10원. 싸움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, 지금은. 팔아주고. 이제, 그러면 싸움꾼하고 뭘 쓸 거냐. 리산드라가 좀 끌리긴 하는데, 리산드라는 솔직히 좋지도 않은데. 왜냐면 기사가 너무 안 떠가지고, 여기서 가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. 빙하 싸움꾼도 가능하겠네요. 아, 초가스까지 떴어. 이러면 갈아줄게요, 이렇게. 여기서 돈 다 밀어넣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아칼리가 나왔어. 이거 새롭네. 가자. 하나 블리츠로 쓸걸. 블리츠가 좀 더 효과적인데. 아, 이거 얘 땡겨지겠다. 어? 아니네? 그냥 탱커 땡겨졌어. 무릎 꿇어라. 어? 스킬 못 썼네? 공세신이요?
일단 지금은 싸움꾼에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. 왜냐면 초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싸움꾼 빌드업이 괜찮을 것이다. 이제 와서는 카사딘을 버리는 게 맞나? 리산드라 너무 안 뜨는 데다가 브랜드가 없거든요? 그럼 얘네들을 갈고 이렇게 사두겠습니다. 아! 상대 룰루 있네? 조졌다. 룰루 너무 다가왔는데? 아! 게다가 마방! 마나 개빨리고. 뒤로 들어간 건 좋아요. 뒤로 들어간 건 좋은데 아마 스킬을 못 쓰지 않을까, 약간. 야, 룰루 개 OP. 연승 끊기기가 좀 아쉽네요. 얘 팔겠습니다. 볼베를 안 쓸 것 같아요, 지금. 하나 두고. 하. 약간 방향을 바꿔볼까? 사실 되게 안 붙어가지고, 뭘 가도 좀 문제가 되긴 해요. 루시안으로 그냥 바꿀까 지금 이제? 진다면은 카사딘을 파는 형태로. 잘 땡기긴 했다. 오! 상대는 스킬 못 썼고? 나는 스킬 쓴다면? 이건 이겼다. 땡겨! 오, 땡겼네. 뭐 남는 거 가져갑시다, 지금은. 몇 시였더라, 내가? 쇼진. 쇼진 파이크. 진짜 쓸 게 쇼진 정도밖에 없네요. 뭐 사실 뭘 가져가도 상관 없겠네. 크게 상관 없겠다. 이거는 그거 주면 되겠네. 아칼리 주면 되겠네. 땡땡이 발로 갈까요? 이거 근데 이거 차라리 레벨업 하고 여기까지 해주자. 지금 너무 약하다. 뭐가? 사싸움꾼은 이 타이밍에 되게 세거든요? 그리고 총잡이 시너지를 받고 레드를 묻힌 트리사나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. 진짜 근데 되게 애매하다. 아, 안 붙는다, 뭐가 좀. 아, 이게 암살자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, 근데 이거. 다 갈아버리고 싶거든요, 솔직히. 여기 쇼진 너턴가 아니면은 이제 아칼리에다가 마나템 두 개 넣어도 세거든요? 근데 사코가 나오는 걸 봐야 돼. 나르가 나오면 또 게임이 갑자기 달라져? 다른, 형변자를 가야 될 수도 있어, 그것 때문에. 원딜 하나 뽑은 게 좋지. 어, 먼저 뜨는데, 내가? 아, 이거 안 좋은데? 아, 저걸 쓴다고? 네, 이거 싸움꾼 차이 싸움꾼이 진짜 좋아요, 이 타이밍에.
카사틴도 들고 와야 되는데. 아니 이거 다 못 파는데 이거. 룰루를 버려야 되겠는데 지금. 아 헤매다. 제 생각에는 리로를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.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아서. 물론 미스포츠 같은 걸 생각하면은 리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암살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쇼진 안 나와주니? 쇼진 필요.. 어우 야 쇼진 말하자마자 튀어나오네. 웬일이래? 이거 뭐더라? 이거 조금만 굴릴게요 지금 연승 이어가기 위해서. 얘는 삼성각은 안 부를 것 같고 볼리베어는 안 쓸 것 같고 만한 부차 드레이븐. 여기까지 사두자. 템은 잘 나왔어요 그쵸? 베인 뽑니? 와 가렌 개쎄다 지금 저거. 마나 개빨렸고 얘한테 지겠다. 야 얘가 진짜 쎄다 지금. 나도 지금 뭔가 맞춰야 돼. 어? 고연포 되네 지금? 쎘나보네. 그래 쇼진 하나 만들어줄거고 마나탕 하나 구원으로 갈까? 킨드레드. 가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. 이제 레벨업 하겠습니다. 붙일 거 웬만큼 다 붙였어요. 레벨업 하면서 4코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 봅시다. 암살자가 될지 아니면 총잡이가 될지 그건 아직까지 모를 일이긴 하네요. 트리스탄 다음 라운드까지 좀 칩시다. 쇼진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지도 지금 의아스러워 사실은. 쇼진을 쓰려면 파이크가 2성이 붙는다던가 이래야 되는데. 이거 리달리 뽑나? 리달리 정도면 잘 뽑았지. 아 근데 이거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가는데? 불차 얘 뽑아봐. 이거 제가 얘 뽑을 수 있잖아요? 얘 뽑을 수 있으면 제국 갈게요. 스웬 뽑을 수 있으면 바로 제국 갈게요. 제국 갑니다. 딜러진 다 바꾸고 제국으로 바꿀게요. 이렇게 뽑아 이게 중요해. 낮은 순위가 이래서 중요해. 근데 내가 되게 운이 좋긴 했다. 66인데 66이랑 62가 있는데 내가 딱 먹네 이걸. 바로 갈아주고요. 얘한테는 구인수 초가스. 얘한테는 대천사.
아칼리 넣어둘게요 일단. 야 근데 삼성 개잘 뽑았다. 아픈데 여기? 30원까지 썼네. 그 다음 템을 정해야 되는데. 야 근데 미포 여기서 타이밍 진짜 개 안 좋게 나오긴 한다. 모렐로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쇼진이랑 어느 정도 붙이긴 해야 돼 나도. 삼성각 보는 거 맞나? 근데 2코짜리는 삼성각 보는 게 그렇게까지 손해 아니야 하고. 팔렙도 달긴 해야 되는데. 근데 이거는 붙이고 하고 싶거든요. 얘 필요 없지. 얘는 붙여야 되는데 지금. 하, 한 번만 더. 아 이거 드레이브는 붙이고 넘어가고 싶은데 스웨인이 잘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도. 레벨업이 더 맞는 것 같긴 해. 근데 왜냐면 레벨업을 해야 얘도 잘 나오니까. 근데 딜러진이 지금 약할 때 지금 나를 얘까지 사놓읍시다 일단.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? 내가 존버가 가능할까? 아니야 리롤이 맞는 것 같은데. 여기 사제국 벌써 맞췄어? 아 겹치는 애가 있긴 하네. 내가 이러면은 지금 이 레벨업을 미리 밀고 리롤을 해야겠다. 이러면 이번 라운드만 먹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다음 라운드에는 무조건 뭔가 해야겠다. 어? 얘 왜 가렌 안 갈았지 얘는? 가렌을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얘는 지금. 가렌을 갈아서 당장 모렐로를 스웨인한테 넣어줘야 되는 조합인데 저 조합은. 34죠. 한 라운드 더 참아야 되네. 제가 지금 1등을 이겼기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도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그렇다는 거는 굳이 제가 막 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다만 좀 위험해 보이는 애를 카운터 치는 형태로 배치를 약간 해갖고 이렇게. 레오나 옆에 둬가지고 레오나를 확실하게 마크합시다. 오케이. 드레이븐 뽑았고 모렐로만 뽑으면 된다 회전 초밥에서.
이게 다음 라운드 보고 리를 굴릴 것 같거든요, 쟤는. 그러니까 전 미리 굴립시다. 카타도 찾아야 되네. 카타 찾았다. 카사딘을 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초가스는 필요 없고 나르는 안 쓰겠다. 얘는 그렇게 당하고. 아, 다른 사람 있네? 아, 이거 약간 아쉽다. 스웨인이 유령을 먹어갖고 스킬을 못 썼어요. 에이비템. 좋아요. 25 치력. CC가 좀 더 나았으려나 차라리 스웨인보다. 딜러들이 일성인 게 지금 제 되게 가장 큰 문제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뒤집개가 좀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초가스는 계속 나오네. 초가스 쓰는 사람이 별로 없나? 아, 못 샀다 이거. 샀어야 되는데. 약간 늦었네요. 모레로 노메콘 들어간. 나이스. 다리우스. 이제 좀 세졌다. 좀 더. 근데 이리로 계속 굴려야겠죠, 지금. 멈추면 안 되겠죠. 지금 얘네들보다 CC가 나은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. 한 번 더 뽑았다. 왜냐면 지금 카타하고 둘이 잉여잖아요, 쉽게 말해서. 그래서 카타보다 카타는 뭐 어차피 안 사도 상관없어. 크게 상관없어. 카타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까지는 아니고요. 카타는 어차피 일성이고 이성이고 크게 상관없어요. 얘가 스킬을 쓰거나 뭐 아이템을 몰아주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고. 야스. 멍청한데 약도 없지. 야스.
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. 캐리보다 이렇게 써볼까? 아, 날라다니네. 한 자리 남네. 블리츠크랭크 개세겠다. 근데 이거 이러면은 얘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면 수호를 넣을까 일단? 일단 좀 굴려보자. 되게 애매한데. 카사딘이 필요 없어요. 카사딘을 넣자고요? 그건 괜찮. 아, 스웨인 2성 뽑았네. 아, 야, 크다. 오, 야, 얘가 살았어. 잠깐만. 아, 망했다. 1등을 이기기 좀 힘들긴 하겠다. 어, 근데 이거 레드가? 나 레드 있어가지고? 레드 있어가지고? 오케이. 1대1. 카사딘을 올릴까요? 일단 이거 그냥 얘 빼야되나? 얘 빼고 쇼진 일로 넣어줘야되나?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해. 자리 바꿀 것 같은데 두 분. 자리 안 맞고? 공원? 아 지금! 잠깐만! 육기족이다! 드레이브는 녹였고. 케일보다 더 중요할까? 공허 시너지가? 약간 애매하긴 하네. 사실 공허 시너지를 녹이는 게 아니라서. 와, 나 왜 안 나오니, 근데, 씨. 일단 뒤집게 쓰자. 공허 시너지를 넣을 수 있겠네요, 그냥. 근데 여기 진짜 잘 뽑았어요. 나, 아, 얘 구랩이구나. 왠지 나보다 잘 뽑았더라. 삼성장은 제 쪽이 좀 더 잘 되긴 했는데. 사실 얘 이거에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데. 뭐, 템 넣어주자. 공허 시너지 받았고요. 우린 전쟁 중이다. 명심하도. 오, 여기 뒀네. 드레이브는 자리 안 바꾸는 거 봐. 무슨 자신감일까? 오, 야, 부적으로 살렸다. 근데 얼렸다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하나는 모렐로고 하나는 레드여가지고 흡혈 안 돼. 아, 이제 하나만 더 뽑으면 되는데. 미스포친. 와, 진짜 안 뜬다 이젠. 안 때릴만 하지. 안 때릴만 하지. 배치 바꿔줬다.
아, 얘를 못 바꿔줬네. 캐릭 뽑았네. 그래도 캐릭 성급 나쁘지. 레오나는? 야, 그 정도도 확인 못할 것 같니? 수고했고, 고생했고, 쥐쥐.